안녕하세요. 우선 강아지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리고 심벌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를 그릴 텐데요. 먼저 엘립스 툴로 24에 20을 입력해서 타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지정된 면과 테두리 색상을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다른 모양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배치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2도를 입력해서 카피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이동해서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한 다음에 얼굴 부분의 형태 펜툴을 이용해서 눈처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도요. 펜 형태 또는 펜 모양을 이용해서 펜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파스파인더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고요.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회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나머지 오브젝트도요. 펜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와 눈의 형태는 엘립스를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업데이트를 그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선택해서 심벌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툴로 선택한 후에 왼쪽에 심벌 패널에 뉴 심벌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은 제시된대로 강아지라고 입력해주고요. 타입은 그래픽 심벌로 하겠습니다. OK를 지정한 후에 강아지 오브젝트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컬러를 지정해서 문제 3번의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210297의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쉬 도구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상단에 좌우 두 군데 클릭해서 메쉬 포인트를 생성시켜 줍니다. 왼쪽은요, 색상을 C10을 지정해 주시고요. 오른쪽은요, CMK 각각의 수치를 입력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메쉬 툴로 오른쪽에 선들을 눈처럼 이렇게 해서 왜곡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블렌드를 만들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대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된 테두리 색상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칼라를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4pt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큰 타원은요, 스트로크 웨이트를 0.5를 지정하고, 트랜스페어런스에서 불투명도를 50%를 적용합니다. 두 개의 타원을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블렌드 메이커로 타원의 점진적인 변화를 설정을 해주는데요. 중간 스텝은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10단계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양이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불투명도를 적용해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제시된 고양이 모양대로 그림처럼 닫힌 패스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왼쪽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페런시 패널에서 60%의 불투명도를 적용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300%의 유니폼 수치를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트랜스페런시의 불투명도는 40%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동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케일 툴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70%로 카피를 한 후에 리플렉트 툴로 축을 버티칼로 지정한 후에 좌우 뒤집기를 지정하고 그림처럼 배치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토끼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토끼 모양 오브젝트는요, 이런 형태를 그릴 텐데요. 먼저 얼굴에 해당되는 크기가 다른 원을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귀에 해당되는 타원도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귀 끝부분에 뾰족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Convert Anchor Point Tool을 클릭해서 모양을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귀 모양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20도를 회전시켜 줍니다. Rotate Tool로 20도 회전한 상태의 귀를 스케일 툴로 더블 클릭해서 70%로 카피한 오브젝트를 배치하고요. 제시된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앙에 위쪽에 그린 원을 선택하고요. Ctrl-C를 눌러 복사한 후에 Ctrl-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축소된 B 모양과 같이 선택한 후에 Pathfinder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눈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볼트 컬러를 클릭해서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원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원의 모양을 그림처럼 변형합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한 후에 컬러 검정을 지정하고 그림처럼 하단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눈동자의 하이라이트 부분하고 코 형태를 그릴 텐데요. 까만 눈동자 안쪽에 턴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컬러를 흰색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코 위치를 그릴 텐데요. 컨트롤 L를 누르고 중앙에 원을 그려서 위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코의 모양을 변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 모양과 시인 형태를 그릴 텐데요. 아크 툴을 활용해서 검정색 1포인트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입 모양을 그리고요. 시인 형태를 디렉트에 대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준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로 회전 복사하겠습니다. 자, 안쪽 고정점을 클릭해서 회전축을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Alt를 누르고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깨 앞발에 해당되는 타원 형태를 왼쪽 수염 부분에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그리고요.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채워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전을 해서 이처럼 배치해놓겠습니다. 이제 좌우 대칭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선택해서 해제될 오브젝트는 다시 한번 Shift를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드래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flect 툴로 Ctrl Y를 누르면 중심 점이 보이겠죠?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도 되고요.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귀 모양은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얼굴에 해당되는 두 개의 타원과 두 개의 원과 큰귀 형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Alt를 클릭해서 합쳐준 후에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귀에 작은 귀 형태도요 검정색으로 인테이크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 효과를 적용해 볼 텐데요.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다시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Artistic Brush, Artistic Underbar,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테이퍼드 스트로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로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합쳐진 얼굴과 귀의 작은 귀 그리고 발 모양에 해당되는 타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테이퍼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 두께는 0.25 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브러쉬 패널에서 다시 한번 브러쉬를 부르겠습니다. 데코레이티브를 클릭하고요.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배너스 앤 시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배너 1을 클릭해서 브러쉬를 추가로 불러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선을 그려줄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선을 그리겠습니다. 이때 드래그를 시작하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리본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Shift 누르면서 왼쪽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래그의 두께는 이 포인트를 지정하겠습니다. 수평선의 길이가 너무 짧아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드래그하신 후에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조정해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네. 특히 오브젝트를 안 샀는데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을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로 제시된 속성에 맞게 설정한 후에 반려동물 축제라고 입력해 줍니다. 미리 입력된 글자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배너 1, 브러쉬 위에 배치를 하고요.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에 echo add warp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를 지정한 후에 아크를 지정하고요. 마이너스 40%. 네. 이렇게 해서 배너의 동그란 정도, 배너 1 브러쉬와 브러쉬의 곡선 정도와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제 말풍선을 제작하고요. 그 위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말풍선의 형태는요, 타원과 펜툴을 사용해서 완성을 할 겁니다. 타원 형태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꼬리 부분은요, 펜툴을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합쳐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겹치도록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꺾어진 부분, 앵커 포인트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핸들의 방향 조정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클릭해서 만들고요.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유나이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라디언트는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해당되는 그라디언트 명 컬러를 지정해 주시고요. 리니어 선형 그라디언트에 90도로 앵글을 바꿔주시고요. 왼쪽은 흰색, 오른쪽은 지시된 컬러를 설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밝은선 형태를 패스에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2mm를 입력하고요.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규칙적인 점선을 헤드립 부분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선의 웨이트 두께와 대시드 라인의 설정을 참조해서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안에 들어갈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키보드에 리턴 엔터를 쳐서 두 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패러그래프 항목에서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와 두 개의 말풍선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5도 회전한 상태에서 레이아웃에 맞게 화면에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단 타이틀 탭 빼어도 지정된 속성으로 글자를 입력하시고요. 색깔도 각각 다르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자를 왜곡하기 위해서 인벨롭 디스톨트의 메이커 위드 워프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프리뷰 지정하시고요. 플래그를 선택하고 밴드는 50%를, 자, 호리젠탈의 왜곡은 마이너스 20을 주겠습니다. 오케이를 해서 글자를 왜곡한 후에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적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기본값 그대로 적용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을 적용하고 디자인을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하겠습니다. 심볼 스퀘어 툴을 사용해서 심볼 패널에 등록된 심볼을 클릭한 후에 필요한 개수만큼 화면에 클릭해서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 심볼 사이저 툴을 이용해서 Alt를 누르면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심볼은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다시 Alt를 눌러서 삭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피너 툴로 회전도 하면서 다양하게 심볼을 화면에 표현해 봅니다. 그리고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할 때는요, 스와치 패널에서 명 컬러를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요. 클릭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과 색조가 유사하게 지정해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사 형태에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있는 디자인을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하겠습니다.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직사각형을 도큐멘트 왼쪽 상단 00에 위치 지정하고요. 10297이 입력된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고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시면 디자인이 정리되겠습니다.